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으로부터 시작된 오프라인 매장의 몰락 사태는 어떻게 해야 회생할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 매장이 부활하고 새롭게 변한 소비자를 붙잡기 위해선 새로운 체험과 경험 제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렵게 매장을 찾은 소비자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부터 맞춤형 체험 제공하는 등 기존 매장에서 체험하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제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오프라인 매장의 관리 상태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의 관리 포인트 1편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부활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21세기형 소비자를 여러분의 매장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크할 사전 관리 사항이 나오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의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 청소입니다. 어느 정도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전등에 비친 마루 바닥에서 나오는 빛 반사율이 몇 포인트까지 나와야 된다는 그런 관리 항목 등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관리 점수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고객의 눈이 부시지 않을 정도의 바닥 소재 선택, 그리고 관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마네킹의 진열 상태입니다. 마네킹에 먼지가 많이 앉아 있고, 마네킹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다면, 그 상품의 판매가 제대로 될까요? 마네킹의 가발이 혐오스럽다면, 또 어떨까요? 마네킹이란 소품은 잘 사용하면 극적 반전의 효과가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안 사용하느니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네킹의 사용 시에는 항상 유의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마네킹이 뭐잘 만들어져 나오긴 하지만 마네킹의 청결 상태는 매장의 청결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쇼케이스 진열입니다. 요즘은 주문형 쇼케이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브랜드를 더욱 알리고 차별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상품의 일부분이 되는 형태로 바뀌는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유리 형태의 쇼케이스에서 여러 소재를 응용한 쇼케이스를 상품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가 나게끔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행거 진열입니다. 행거에 어느 정도의 상품을 거는 것이 가장 효과를 크게 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염두에 두고 행거와 상품의 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요즘은 행거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매대, 쇼케이스, 행거 등을 선정할 때 상품과 패키지 형태로 주문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네, 다섯 번째, 벽면 디스플레이입니다. 벽면은 수시로 디스플레이를 바꿔주게 되면 고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상을 줄수 있는 공간입니다. 매번 본사의 디스플레이 팀이 파견돼서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벽면을 최대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관리 방안을 평상시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비어있는 벽면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행사와 이벤트를 위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요, 천정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 조사했던 미국 디즈니랜드 내에 있는 캐릭터 숍에는요, 천정을 이용한 캐릭터 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매장의 허공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를 유념해서 매출과 연관을 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POP, 쇼카드, 우드락 등등의 관리입니다. 고객의 눈을 사로잡는 POP 혹은 우드락을 보다 상품 역을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장소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POP 혹은 쇼카드, 우드락을 너무 화려하게 해서 상품을 죽이는 역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여러 가지 장점을 이곳저곳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위치 배분을 잘 하고 또한 전달 매체로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일본의 유명 쇼핑몰 내에 쇼빈숍으로 입점한 상점에 POP 물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 스토어 주인장들이 고객을 위한 정보 전달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자필로 아주 섬세하게 자세히 고객 위주로 적어 놓은 POP 물인데요. 재질, 중량 등의 기초 사항부터 이 상품의 용도 등 너무 상세한 설명을 적은 이 작은 POP 네, 명료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일본 여러 매장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유통구단 김영호의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의 관리 포인트 1편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